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 예. 이 동네 사는 2005입니다. 네, 예, 네. 예, 아까 제가 미리 네, 이름을 말씀드렸고요. 네. 현재 하시는 일도 좀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알면 안 되잖아요, 또. 예. 하는 일은? 골프를 좋아하시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셨는데 도전을 실패할 것 같아서 미리 수를 돌리셨어요. 미리. 아예 그냥 미리 한 명씩. 도전. 네, 돌리시고 시작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뭐 채점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미리 돌렸기 때문에 관계없이 그냥 관계없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골프장 요새도 잘 다니십니까? 요새는 안 합니다. 아, 요새는 안 합니까? 아, 왜 안 하세요? 아픔이 있습니까? 네. 우리 돈에선 안 하고. 네네. 멀리 나가서. 멀리만 다니는. 네, 멀리나 원정 다니시는구나. 원정. 아, 원정 다니십니다. 네. 자,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네. 그 다시는 그 노래인데. 그렇죠. 유익종 씨의 다시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올해 연말에 퇴직하실 네. 그 나훈아 노래 흰구름 가는 길. 그렇죠. 네, 내가 그 전에 모시던. 네. 우리 과장님 노래거든요. 네, 과장님께서 퇴직을 네. 하시는구나. 아, 연말 정년 퇴직. 네, 정년. 아, 그러시군요. 그 노래를 내가 네. 애창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과장님한테 네. 이 노래를 바치는 건데 과장님한테 한마디 해드려야죠. 네. 봉옥이 형님 항상 건강하시고 같이 근무하면서 늘 그 가르쳐 준 그 마음은. 저 역시 정년 퇴직하는 날까지 깊이 간직하면서 저도 나름대로도 우리 직원들, 하여튼 밑에 직원들, 후배들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하고 내 몸처럼 아끼면서 저도 정년 퇴직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예. 자, 아까 무슨 글을 주셨냐면 신청 메모지에 예. 해불양수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주셨어요. 해불양수. 제가 최근 좋아하는 바다는 네,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대양을 이룬다. 뭐 그런 뜻인데. 아울러서 네. 저를 좋아하든 네. 또 싫어하든 네. 제 마음이 부족하지만은 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그렇죠. 넓은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포옹력 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네, 제 마음가짐으로다가 해불양수라는 네. 그 사자성어를 제가 네, 마음속 좋아하신다고요. 네. 오, 참 좋은 단어입니다. 정말 네. 대인이 되는 길인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자, 준비된 노래가요. 네. 흰구름 가는 길 가는 길 나훈아 선생님 노래 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쐈기 때문에 철저한 네. 관계 없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 편히 부르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멀리도 가까이도 아니 저만큼에서 고향의 흙냄새는 언제나 나를 부르네. 지나긴 세월 속 사랑은 시들어도 고향은 아늑한 엄마의 기념가. 뭐 구름이 나를 두고 흐르네. 누님 맥주 한잔 가져와요. 멀리도 가까이도 아니 저 언덕 위에서 다정한 친구들은
언제나 나를 부르네. 이나이 세월 속에 사랑은 시들어도 고향은 아늑한 엄마의 기령가. 아하하하 먹구름 이불을 나를 두고 흐르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미리 잤는데 앵콜이 안 네. 보이스가 매력적입니다. 술 미리 잘 돌리셨네요. 박자 놓쳤습니다. 네. 그럼 바이섬함을 네. 해주고 와야죠. 돌리셔야 할 점수네요. 그래서 근데 돌리시는 점수가 나오면 앵콜을 못해요. 앵콜을 못해요. 네, 여긴 또 그래요. 그래, 아이고, 네 오늘 쏘셔가지고 네 어쨌거나 과장님 네, 정년퇴직 기념으로 이 노래를 바친다니까 좀 의미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